자, 오늘의 얌얌이로는, 네. 우유에 코코볼 해가지고, 이거는 스마일 찹쌀가베기에, 그, 계피 설탕 뿌린 거예요. 그 다음에, 아메리카노랑,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질 것 같아요. 나 코나님 반가워. 맛있겠죠? 이거 제가 어렸을 때그 더키라고 제 사촌 동생이 있거든요. 거기 가면 맨날 코코볼 있어가지고 코코볼만 먹었어. 그리고 스마일 찹쌀 까백이라고 요즘에 뭐 많죠? 그런 거. 되게 쫀득거리네. 맛있네. 요즘에 근데 새벽은 뭐랄까 좀 춥고 그래도 아직 낮에는 좀 더운 것 같은데. 저희 이게 쫀득하네. 오늘 귀찮아서 1,500원짜리에서 샀습니다.
이 길 건너가면 천삼백전인데 길 건너기 오늘 좀 귀찮더라고요. 코코볼은 3천 얼마인가? 그리고 이 팥도너츠가 팥이 들어갔다고 이거 1,000원이더라고요. 따끈따끈하네. 제목에 보면은 네, 나와 있습니다. 맛있네. 자, 추천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. 인피니트야, 너가 얘기 안 해도 된다면 왜 그래? 집착하지 마. 시간 플러스 메뉴 플러스 바로 켜자마자 먹고 뭐 복합적인 요소죠. 도넛을 이걸 우유에 찍어 먹으라고요? 좀 눅눅해지지 않나? 아, 이건 아닌가, 아직.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. 그냥 드시면 돼요. 잘 먹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? 그냥 드시면 되지. 누구든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. 어렵지 않아요? 그러니까 이 도넛은 이거는 이제 겉에 질겨가지고 우유에 넣어봐야 스며드는 게 없어서 맛이 없어요.
아, 전신하니 반가? 갈피 설탕을 뿌려서 냈는데 별로 맛은 안 나네. 갈피를 많이 좀 뿌려야 그 향이 좀 강한데. 복숭아님 반가요. 근데 여기 핫도그가 은근 맛있구나. 쫀득해가지고. 사드세요? 주변에 스마일 꽈배기 거의 있지 않아요? 근데 스마일 꽈배기보다 팥이랑 핫도그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세개 2천 하는데 너무 비쌈. 그래도 뭐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뭐. 어렸을 때는 잘 먹었죠. 근데 이 코코볼도 환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? 역류한다고요? 왜요? 왜 역류해요?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